오늘은 원기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찔레나무 열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전국에 흔하게 자생해 있고 꽃과 열매 뿌리 잎을 쉽게 구해서 다양한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을에 결실하는 열매는 영실이라 하는데 한창 무르익었을 때 채취해 깨끗이 씻은 다음 말려 사용합니다. 만약 환경오염이 심한 장소에서 열매를 채취하면 오히려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 건강에 좋지 않게 되니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실은 다른 열매보다 약성이 우수해 최근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시장에서 건조된 거 300g에 3만원, 600g에 7만원, 1kg에 15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 때문에 채취가 힘들어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산에 가서 직접 채취했으면 가격 부담 없이 안전하게 맘 편히 입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채취한 것은 주로 햇볕에 말려서 효소나 술을 담궈 사용하면 되고 또는 차로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한 스푼씩 꿀과 함께 복용합니다. 먼저 열매의 맛은 약간 시거나 평한 성질로 위와 대장, 신장 및 콩팥에 작용합니다. 열매에는 여러 종의 비타민과 16종의 아미노산, 사포닌 등의 항산화 물질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주된 성분들은 노화 진행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신장과 전립선을 이롭게 하여 성기능 장애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인뇨작용이 강하여 소변불통과 단백뇨, 신부전증 등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한국생명과학회지에 실린 찔레나무 영실의 페놀성화 합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였고 항균 및 살균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이나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90% 이상에서 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20%, 중년은 70%, 노년층의 경우에는 90%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영실을 햇볕에 말린 후 가루로 잘게 빻아서 1회에 2-3g씩 물에 타서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30ml를 1회분으로 하루 2-3회씩 20일에서 한 달 정도 복용하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와 함께 복용 시에 흡수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 동시에 사용을 금하고 특히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도 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90% 이상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유효 성분이 알코올에 그대로 보존되어서 남녀 성호르몬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정력을 늘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은 꿀이나 설탕으로 열매를 발효시켜 먹게 되면 간장과 신장을 매우 조화롭게 만들어 여러 성인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영실은 논문 특허를 통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였고 DNA의 산화와 효소 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름살을 없애며 미백 효과로 인해 여드름과 잡티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먼저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깨끗한 물에 헹군 다음 2-3일 정도 햇볕에 말린 후 술을 담그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열매를 유리병에 절반 정도 넣은 후에 소주 30도 이상짜리를 부어줍니다. 꽉 밀봉한 다음에는 신선실에 저장해 두고 6개월 후 또는 장기 숙성시킨 다음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그대로 숙성시키면 됩니다. 담금주는 소주잔으로 하루 한 잔씩만 마시면 되는데 만약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에 무리가 따라 역효과를 가져오니 꼭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영실주는 신장 기능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서 노인성 발기부전과 정력 증강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 예전에는 영실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으면 기력이 쇠약함을 충만할 수 있었다고 하며 원기를 회복하고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요도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고칠 수 있고 성병으로 인한 남녀 고환염과 질염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기도 했습니다. 찔레나무와 열매에는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위장이 허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약과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부작용에 우려가 있다고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심장이 쇠약한 심근질환자는 담금주 사용을 금하셔야 하고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응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